요번에 맹자는 조금 빠르게 좀 나가보겠습니다. 왈, 불의자와 왈, 불의자와 여, 불능자지 형이 여, 불능자지 형이 하이 있고 하이 있고 왈, 왈 협태산이 초북해하여 협태산이 초북해하여 네. 어인왈 어인왈 아 불능이면 아 불능이면 시성 불능나요 시성 불능나요 위 장자 절지에 위 장자 절지에 어인왈 어인왈 아 불능이면 아 불능이면 시 불우야요 시 불우야요 비 불능년이다 비 불능년이라 고로 왕지 불황은 고로 왕지 불황은 비협 태산이 비협 태산이 초 북해지 위하여 초 북해지 위하여 왕지 불황은 왕지 불황은 시 절지지 위하라 시 절지지 위하라 예 이렇게 끊어서 해보죠 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불의자 하지 않는 것과 불능자 능력이 안 되는 것의 형태, 그 모습은 하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 지금 아까 여기 이거 그, 아 지워졌군요. 그 종능 가 득 그 네 가지 뭐뭐 할 수 있다로 쓰이는 그 부분 중에 능 뭐뭐 할 수 없다라고 여기서 이 불능자를 불능자지형을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된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과 아니 불의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것 그것의 차이는 뭔가 그거를 이 그 재선왕이 묻습니다. 이건 이제 전 시간에 쭉 이어진 겁니다. 그 맹자는 말씀이 많아가지고요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왈 그러자 이렇게 예를 듭니다. 협 태산이 초북해. 태산을 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옆구리에다 낄 협자예요. 이 손수배 있는 거. 태산을 옆구리에 끼고서 초북해. 북해를 갖다 팔딱 뛰어넘는다. 초라는 게 그거거든요. 탁 뛰어넘어서 초. 이거 달릴 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해를 딱 뛰어넘는 넘는 거에 대해. 어인왈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 불능 나 그런 건 못해 야 어떻게 태산을 그 역할에 끼고 그 북해를 뛰어넘냐 난 못해 이렇게 말한다면 시성 불능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성자 참으로 불능 이건 능력이 안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우의 장자 절지 그 어른을 위하여 절지, 나무가지를 꺾어. 그 뭐, 어른을 위해서 뭐, 집행이를 만들어준다든가, 뭐, 어떤, 그렇게 이 집행이가 필요한 일에, 그렇게 그 가지를 꺾는 일에 대해서 어인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아, 불능. 나 그런 능력이 안 돼. 그 나 가지 꺾을 능력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 부르야요, 비 부르냐요.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아니오. 그렇게 딱 그렇게 이 비유로서 불의와 불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고로 그러므로 왕지 불왕은 당신이 불왕할 때 이 뒤에 왕은 왕천하의 왕이에요. 그래서 왕도 정치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도 정치를 불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비협태산이 초북해지류예요. 류 이런 류가 비 아니다. 즉 태산을 옆구리에 끼고 북해를 뛰어넘는 그런 따위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고 왕제 불왕 당신께서 왕도정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시절지지류. 그래, 이것은 가지를 꺾는 그런 종류의 일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그 왕도정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요.
자, 또 읽어볼까요? 그냥 로 오로이 노 오로이 급 인지로 하고 급 인지로 하고 유 오유이 유 오유이 급 인지유 하면 급 인지유 하면 천하 가우너 장이라 천하 가우너 장이라 시운 시운 형우 가처하여 형우 가처하여 지우 형제하면 지우 형제하면 지우 형제하면 이어우 가방이라 하니 이어우 가방이라 하니 언컨대 언컨대 거 사심하여 거 사심하여 가저 피이라 가저 피이이라 예 고로 고로 추운이면 추운이면 조기 보사해요 조기 보사해요 불추운이면 불추운이면 무의보 처자라 무의보 처자라 고지이니 고지이니 소위 대과인자는 소위 대과인자는 무타언이라 무타언이라 선추기소위 이이의라 선추기소위이이이느냐 네, 까지요. 다시 읽어볼까요? 선추기소위이이의라 선추기소위이이의라 금은이 금은이 조기급금수로되 조기급금수로되 이공부지어 백성자는 이공 부지어 백성자는 독하여 독하여 예. 로 오유 나의 늙은이를 로 늙은이로 대접하고 거기서 위에 놓는 동사인 거죠 이게 우리 집 늙은이를 늙은이로 대접하는 것 써이 그걸 갖고서 그런 것으로서 급인지노 남의 노인에까지 미쳐 다른 집 노인 또 유오유 우리 집 어린내를 유 어린내로 대하는 것을 갖고 서 써있자 급인지유 남의 집 어린내까지 미친다면 천하 가우너 자녀 천하를 가운 가 아까 말했죠 종는 가 듣 뭐뭐 할 수 있다 이 극혜이에요 뭐뭐 할 수 있다 가운 움직일 수가 있어 어디서 어장 손바닥에서 손바닥에서 가지고 놀 수 있다 천하를. 그러니까 그 우리 집 노인네를 대하듯이 남의 노인네를 대하고 우리 집 아이들 대하듯이 남의 집 애를 대한다면 그러면 천하를 내 손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라는 게 너무 막 심오를려 막 굉장히 복잡 미묘한 게 아니에요. 진짜 단순한 것에서 사실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형우 과처 형은 법형자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법으로 보시면 돼요. 형벌로 보시지 말고. 과처, 이것은 과인의 처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 내 처. 그렇게 보면 돼요. 임금이 과인 하듯이 과처라는 건 예전에 그 임금이 독차지하기 전에 과는 일반인도 이제 썼던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보면. 그래서 우리 마누라를 그 법으로 삼아 지우 형제 형제까지 미쳐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즉 이건 뭐예요? 내 마누라로부터 내 형제에 이르는 그것을 법삼아서 어우 어가 다스리다죠 우 가방 나라를 다스리면 이제 그 처음 오신 분들은 집가하고 어떻게 나라 방자가 같으냐라고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국가방 다 네션이에요. 네션. 다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북한 김일성 가문의
국가 그런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가방하면 그거 한 가문 패밀리 작은 개밀리가 아니에요. 그 가문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어. 즉 우리 집 가족을 그 가족 관계를 그 하나의 그 원칙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나라까지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경에서도 말하고 있잖냐라는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또 보조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거 사실 이 마음을 거 들어서 가저피이 저 남들에게까지 가 더해 주는 거다. 남들에게까지 미치는 거다. 그 가짜 여기서 그 더할 가짜지만 미치다 그런 아까 미칠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마음, 내 마누라를, 내 형제를 이렇게 아끼고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가저피 저들에게까지, 남들에게까지 미치는 것. 이는 오은이와 같아. 머뭇일 뿐, 머뭇일 따른 뿐, 뿐이라고 딱 한정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뭐 별다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이 마음을 갖고 남에게까지 미치는 것일 뿐이야. 이 말은 그 시경의 말을 고로 그러므로 추운 나한테서 있는 어떤 은혜의 감정을 추 밀추자거든요. 우리가 추대하다 추천하다 그 이렇게 이 그 또는 추나요법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 우리 추나는 상대를 딱 밀치고 상대를 잡아 끌당기고 하는 게 추나거든요. 그리고 치료하기도 하고 또 추나로 상대를 제압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추은 은혜를 미루어 나가서 추 계속 우리가 추측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들을 몇 개의 근거를 갖고 그것을 계속 그 생각을 이끌어 나가면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밀고 나가면 족 너무하기에 충분하다. 이 족자 아까 충족의 족입니다. 이거는 뭐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충분하다. 뭐하게? 보호사해. 사해. 천하를 보존할 수가 있어. 나한테 일어나는 은혜를 쭉 그 밀고 나가면 별다른 게 아니야. 그거로 온 천하를 갖다가 전부 보살필 수가 있어. 그런데 불추은이면 이렇게 나한테 있는 은혜를 미루어 나가질 않아. 내 새끼를 돌보기도 바빠. 뭐 남의 새끼까지. 내 노인을 돌보기 바빠. 남의 노인까지. 말하자면 이렇게 되면 은혜를 미루어 나가지 않으면 무의 못 찾아요. 심지어 내가 돌보려고 하는 처자조차도 무의 보살필 수가 없게 된다. 참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지만 진짜 무서운 말씀. 그래서 고지인이 옛적의 어른들은 소위 이 때문에 대과인자예요. 크게 보통 사람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말하는 고지인은 어떤 모범이 되는 분들이겠죠. 옛적의 성인들이 오늘날의 사람보다 크게 넘어서는 부분이 무타언여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타 다른 게 없어. 별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선추 기 소위 이의야. 딱 또 여기서 이, 온이, 그 따른 뿐, 또 한정어가 나오잖아요. 잘 미루어 나간 거예요. 뭐를? 기 소위. 자기가 하는 바를 잘 미고 나갔을 뿐인 거예요. 옛적의 사람들이 지금의 사람보다 크게 뛰어넘은 부분은 별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잘 밀고 나간 거, 그것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금, 은혜가, 조기 극 금수요. 그 끌려가는 소를 보면서, 그 어디로 가냐? 오, 하죠. 소 어디로 가지? 예, 흔종하러 갑니다. 종의 피침하러 갑니다.
아이고 그거 곡속 벌벌 떠는 모습을 날 차마 보지 못하겠네. 불인 곡속 그 사직 내비 두어라. 그랬거든요. 그 소 죽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지금 은혜가 저 금수에까지 미치기에 충분한 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이 그런데 공이 부지어 백성들. 그런데 실제 공덕을 보면 부지어 백성은 백성에게까지 부지 이르지를 않으니 독하여. 이것은 유독 하하여 어째서입니까? 그거를 이제 그 재선왕한테 딱 그렇게 꼬집는 거예요. 아, 당신 그 끌려가는 소를 보면서 불쌍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저 사회에서 굶주리는 백성들, 사회에서 왕의 그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은혜를 베풀지 않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주 굉장히 잔잔하면서 단순하면서도 참 아주 대단합니다. 맹자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굉장히 쉬운 말. 자, 같이 읽어보죠. 권연우의 권연우의 시 경중이요. 시 경중이요. 탁연우의 탁연우의 지 장단이라 지 장단이라 물개연이니 물개연이니 심의심이라 심의심이라 왕청탁지하소서 왕청탁지하소서 권이라는 것은 저울을 말해요. 권 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대를 말하거든요. 즉 이때 권은 이 자체가 동사예요. 저울로 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권이 저울로 잰 연우 그런 뒤에라야. 연우는 우리말과 똑같이 되고 그렇죠. 저울로 된 연우에라 그런 말이나 저울로 잰 뒤에라야 지경중 우리가 알게 돼요. 경중 그것이 가벼운가 무거운가요. 또 탁 연우의 지장단 탁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도 나왔죠. 법도의 도지만 이때는 재다라고 하는 탁이에요. 그래서 한 말에 보면은 그 호조 그 이렇게 이 경제 분야를 다룬 그 경제 장관을 갖다가 탁지부 장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탁지부 대신이라고 하죠. 그 당시 장관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탁지부 대신은 그 해를 탁자 이게 즉 자로 재다 탁 이게 자로 잰 연우 그런 뒤에라야 지 장단이야. 길고 짧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대개 보면 요거의 길이와 또 저것의 길이 어떤 게 더 길지 우리가 눈으로 잘 모르는 게 있잖아. 차로 딱 대본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물이 개연이요. 사물이 모두 그러해. 심으시며 마음은 더욱더 심해. 그런 부분에서 마음은 더욱더 심해. 그러니 왕청 탁지하소서. 왕께서는 바라올 건데 탁지 이 부분을 잘 헤아려 보소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왕이 더 이제 말문이 막혀가지고 또 곰곰이 생각하고 스스로를 뭐 이렇게 하는 그 사이에 이제 말을 갖다 더 이끌어 진전시킵니다. 자, 또 읽어보죠. 어,